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드디어 이제 오답 제거의 원리가 개강을 했습니다. 자, 오재원이고요. 오답 제거의 원리. 킬러 문제 잡는 강이고요. 정답률도 어마무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오재원 통해서, 오답 제거의 원리를 통해서 킬러 문제 정복할 겁니다. 1등급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은 학생, 또는 2등급 중반이긴 한데 2등급 초반이긴 한데 선생님 저 꼭 1등급 찍어야 돼요. 저 빈 순삽 이 배점 20점짜리 저 맞춰야 됩니다 하는 학생들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꼭 수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빈 순삽이 정답률만 따져도 가장 어려운 건 맞고요. 배점이 20점이죠. 여기서 몇 개를 보통 틀리는지에 따라서 1, 2, 3등급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빈순삽 총 8문제 배점 20점 여기에서요 진짜 마지노선이 2문제예요. 3문제를 틀려버리면 이제 9점이 날아가 버리면 사실 1등급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왜? 어법도 있고 밑줄 임팍도 어렵습니다. 장문독해 41, 42번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준킬러에서도 하나 정도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내가 몇 개를 맞추는지에 따라서 등급이 바뀌는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3이고요. 말 그대로 이건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 대한 강의예요. 안정적인 1등급. 제가 1에서 2등급을 쓴 이유가 지금 3등급이 빠졌죠. 문제 접근의 원리는 제가 보통 3등급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근데 오답 제거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자체가 원래 높아요. 그래서 1, 2등급이고 3등급 학생 중에서는 꼭 문제 접근의 원리를 수강한 학생들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추천 대상이고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4개년 6구 수능입니다. 6구 수능에 정답률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무지합니다. 가장 쉬운 게 55%예요. 가장 쉬운 게. 보통 20%, 30%에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1, 2, 3강, 4, 5, 6강. 자, 두 번에 걸쳐서 총 6강이죠. 빈칸입니다. 빈칸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딱 요거예요. 제가 여기서 좀, 스포일러를 좀 드릴게요. 빈칸 문제 풀 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 줄거리 따라간다. 무슨 말이냐? 수식어구는 원래 없는 거다. 수식어구 빼고 줄거리를 따라가기만 해라. 그러면 두 번째, 근거 문장만 믿어라. 근거 문장이 뭐냐면요, 간단해요. 빈칸은 물어보는 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빈칸 위, 아래 관련성이에요. 위에 뭐 나왔고 밑에 뭐 나왔으면 절대로 뭐는 아니겠니를 몇 개 지우면 끝나요. 그럼 보통 이지선다가 나옵니다. 위, 아래만 줄여놔도. 근데 글 하나인 주제가 하나입니다. 주장문을 찾아내기만 하면 오답을 또 지우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수업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 그대로 오답 제거의 원리죠. 오답 다 지울 겁니다. 답 무조건 남겨집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찾는 게 더 힘들어요.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걸 지우세요. 위에 뭐 나왔고 밑에 뭐 나왔으면 뭐는 말이 안 되지 몇 개 지워. 이 글에 주장문 찾는 연습을 할 겁니다. 주제문이 여기 있지? 아, 주제가 이거니까 또 말이 안 되는 걸 지우면 되겠구나. 이렇게 남기면 빈칸 문제 거의 안 틀립니다. 그 다음 7강에서 9강 순서, 그 다음이 문장 삽입이에요. 사실 순서와 문장 삽입은 풀이 방식이도 똑같죠. 뭘까? 줄거리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풀 때 줄거리만 따라가면 돼요. 무슨 말이냐? 수식어 빼세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따라가면요.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가 반드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순서와 문장 삽입은요,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케이스가 이거예요. 아, 선생님 저 읽다 보면 까먹어요. 아, 선생님 저 해석은 했는데 막 논리력이 막 뒤죽박죽 섞입니다. 고차원적인 논리력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면 문제를 내는 분 기준으로, 출제자 기준으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것만 고민하면 답이 나와요. 혹시 뭘 것 같아요? 출제자한테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중복답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요. 다시 한번, 중복답이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출제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이거 나 골탕 먹이려고 어렵게 냈나? 그게 아니고요. 누가 봐도 중복답이 나오지 않은 장치를 주게 돼 있어요. 위치를 알리는 장치.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요. 자, 우리가 순서 삽입할 땐 그거부터 삽입할 겁니다.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가 어떤 거고 어떻게 위치를 정해주는지. 중복답 나오지 않게끔 하기 때문에 줄거리만 따라가면요.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 위치 다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 할 거고 교재 안에 워크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보시면 자 참고로 자 요 책이고요. 요 책 뒷부분에 보시면 워크북 파트예요. 그래서 고3 기출 40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안에 워크북이 포함되어 있구나. 수업 내용과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등급에서 3등급을 가르는 게 바로 빈순삽의 킬러 유형이에요. 수식어 빼고 줄거리 잡는 것도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 지문 안에 근거 있단 말 들어봤죠? 근거 찾는 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주면 실력 안 늘죠. 여러분이 근거를 찾아내야지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근거로 문제 찾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선지 두 개 남겨놓고 이건 다 말이 안 되고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인 건 알겠는데 그 문제를 정복하는 게 오제원이에요. 오답 제거의 원리. 수업 방식은요. 1, 2, 3 이게 하나의 세트고요. 4, 5, 6 이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1강에서는 근거 찾기 이론 설명을 합니다. 아 근거 이렇게 찾는 거 이게 근거라고 해. 훈련한 다음에 오답 제거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아주 어렵진 않고 조금 어려운 정답률 50에서 40% 문제예요. 2강에서는 같은 유형인데 정답률 50% 밑에 있는 문제들로 적용할 거고요. 3강에서는 20에서 40%짜리 킬러 문제를 실전 적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1, 2, 3강이 있으면 1강의 이론 설명하면서 근거 찾는 연습하면서 오답 지우기 연습하고 2강은 좀 더 어려운 거, 3강은 완전 어려운 거. 똑같아요. 4강의 이론 설명, 5강의 좀 어려운 거, 6강의 완전 어려운 거, 7강의 이론 설명, 좀 어려운 거, 완전 어려운 거.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행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천 공부법을 말씀드릴게요. 저 먼저 풀어오지 않기를 바래요.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워크북으로 공부하세요. 아 선생님 저 풀고 싶어요. 배운 거 있으니까 써먹고 싶어요. 워크북 공부를 추천드리고요. 배우고 나서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근거 찾는 법도 모르고 요약하는 법도 모르는데 옛날처럼 끊어 읽고 묶어 읽고 해서로 푼다고 해서 답이 정답률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습하지 않고 각 파트별 근거 찾기 훈련은 꼭 먼저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의 짝수 페이지를 보면요. 그러니까 홀수 페이지는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문제를 풀 거고요. 한 장 넘기면 뒤에 짝수 페이지는 같은 지문이 또 들어가 있는데 답의 근거가 표시돼 있어요. 그거 괜히 붙여놓은 거 아닙니다. 이거를 요약하며 읽기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왜? 수업 시간에 요약하며 읽는 방법이 있죠. 줄거리 따라가는 방법 수업을 해요. 자기가 직접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걸로 요약하면서 줄거리 잡는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석 공부도 당연히 복습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가 끝난 다음에 교재 뒷부분에 워크북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는 겁니다. 아 문제를 내가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그러니까 오답 제거의 원리는 제 강의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강의 1, 2, 3번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강의인 거 뭐 많은 학생들이 알 겁니다. 빈순삽 잡으면 정말로 원하는 성적 나옵니다. 꼭 버티고 버텨서 종강하시고 워크북 문제까지 꼭 푸셔갖고 실력 향상되는 원하는 결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서 볼게요.